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폭소는 신개념 자동차 뉴스 차라리입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가 된 자동차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 레이서인 임채원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유러피언 포뮬러3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만세! 지난 13일 영국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F3 정상에 오른 임채원 선수의 경기 모습 잠깐 보시죠. 와, 멋진데요? 임채원 선수는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자동차공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오다 졸업 후 뒤늦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2010년 시드니 슈퍼레이스를 통해 레이스에 데뷔했죠. 네, 저도 그때 같은 경기에 참가해서 임채원 선수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우승 비결이 아주 특이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심하게 껴서 50m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더구나 선수들이 처음 달리는 일본 서킷이라서 코스가 익숙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임채원 선수는 명석한 머리 덕분에 몇 바퀴만 돌아보고 코스를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형짐을 보면서 잘 달릴 수 있었고 처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오, 멋지네요. 명석한 두뇌에 피나는 연습으로 다져진 임채원 선수. F1에서도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임채원 선수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하며 쓴 돈이 무려 14억 원이나 된다네요. 모든 비용은 아버지가 어렵게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임채원 선수는 우승 직후에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바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아무쪼록 든든한 기업의 후원이 뒤따라서 한국 최초의 F1 드라이버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